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무슨 말 때문에 이어졌느냐 하면 돈교와 정교의 차이 때문에 본질을 깨닫는 것은 항상 돈이에요. 그리고 현상에서 공부하는 것은 점이에요. 점차점차. 지식은 점차점차. 근데 이 지혜는, 본질은, 자기 본질 깨닫는 것은 단박에. 그래서 노자도 세 속의 지식은 일익, 우일익.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 지혜, 본질을 깨닫는 것은 손, 지, 우, 손.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다 이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것을 내려놓는 거다. 쌓아 올라가는 공부는 정교고, 그냥 탁 내려놓는 거. 무엇을 내려놓는가? 착각을. 무슨 착각인가? 내가 현상이라고 하는 착각을. 그것 딱 내려놓는 것은 단박에. 그리고 즉각 돈이에요. 이거예요, 본질. 자, 그래서 바야흐로 돈교의 법을 얻는 인을 얻은 것이다. 이 가르침은 먼저 성인께서 전하신 바요. 결코 이 해능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때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은 선입견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서 지금 여러분께서 육조단경을 배우기 전에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받으신 교육은 대부분이 현상에서의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상에서의 교육의 선입견을 가지고 본질의 교육을 들으면 혼동이 와요. 점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동교를 만나면 혼동이 와요. 지금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자꾸 미스테이크를 해요. 범주 오류를 자꾸 범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라고 먼저 말을 해요. 이 말은 그 점교를 배울 때의 그 사고방식, 그 선입견을 내려놓으셔야지 이 돈교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세요 하고, 이런 설법하기 전에 입정부터 하는 거, 입정. 입정, 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좀 비운다. 그래야 들어와요. 근데 제가 많이 가르쳐 보는데, 특히 이제 여기는 지금 교육이잖아요. 제가 이제 수행도 가르쳐 보거든요. 수행. 지금 이거는 강단 교육이죠. 수행은 이제 실증 실수로 해서 실참. 수행할 때는 이 현상이 더 도드라져요. 수행할 때는 딱 지금 마음을 비우세요 비울 줄을 몰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마음을 비우세요, 깨끗이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비울 줄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수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탁 되는데, 100%입니다, 100%. 99%도 아니에요. 100%가 하라는 대로 안 해요. 자기가 하던 뭔가를 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대조를 해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기존관념만 내려놓으면 바로 들어올 걸,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진짜 죽으라고 이거 내려놓지 않아요. 참 희한하지요. 예.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자세히 듣고 각기 스스로의 의심을 제하라. 의심은 뭐예요? 본질에 대한 의심이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본질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질은 의심해요. 현상은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상은, 주역으로 말하면 현상은 법칙이
변력이거든요. 현상의 법칙은 변하는 거예요. 본질의 법칙은 불력,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란 말은 체인지란 뜻이니까. 변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본질의 법칙은 불력이고 현상의 법칙은 변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리얼리티가 있다면 변하는 것이 리얼리티에 가까울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리얼리티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이게 실제지요. 그리고 변적은 실제가 아니고 임시 가짜를 쓰지. 임시가. 이건 진, 참진자. 이거는 가, 임시가. 임시가가 가짜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은 흥, 칫, 뭐 있다고 인정을 잘 안 해. 이게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바로 안 변하고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인데 이것은 가치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하는 이것만 리얼리티인 줄 알고 살아간다.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착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의심이란 말을 여기서 하잖아요. 의심을 제하라. 무엇에 대한 의심인가? 자기의 본질에 대한, 자기 정신에 대한 의심을 제하라. 그러면 선대 성인과 다름이 없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선대 성인이 누구냐면 부처와 육조해능이에요. 무엇만 하면? 본질에 대한 의심만 제거하면 부처와 육조해능과 다름이 없다. 이거 하나가 다르다 이거예요. 본질을 의심하는 거. 그리고 엉뚱한 것을 믿는 거. 뭘 믿느냐? 이 현상을 믿어요. 이 가변하는. 여러분, 인생 몇십 년 살았었죠? 그 인생 어디 갔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꿈 아니에요, 꿈? 꿈을 믿는다 이거죠, 현실로. 그리고 진짜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 전도몽상이라 그래, 이걸. 그래서 간단하다. 본질을 깨달으면 곧 부처와 육조해능과 다름이 없다. 대사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보리반야의 지혜는, 보리라는 말은 인도 말이에요. 보리, 지혜란 뜻이에요. 보리, 보리, 인도말, 음력한 거예요. 보디라는 말을. 그리고 보디를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타, 줄여서 불, 이런 말은 인도말의 음력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혜라, 반야는 또 프라즈나라고 하는 말의 또 번역이에요. 보리, 보리는 깨달음, 반야는 지혜, 깨달음의 지혜,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간 사람이 다 본래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보리반야의 지혜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리반야의 지혜가 뭐냐? 정신을 더 구체적으로 가려봅시다. 첫 시간은 제가 정신이라고 불렀는데 정신을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지금 깨어있는 의식. 그럼 이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의식인 줄 모르고 몸을 자기라고 해. 이해되세요? 자기가 의식인데 이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줄 모르고 엉뚱하게도 이 허무하게 생로병사를 겪는 몸을 나라고 한 이게 지금 전도몽상이고 지혜라는 것은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란 걸 아는 거예요.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란 걸 알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자기의 크기는 무한대예요. 그리고 불생불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현상으로부터는 완전 자유예요. 그냥 즉시 해탈, 그냥.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줄 알아버리면 그 순간 현상계로부터 즉시 해탈. 왜냐? 의식이니까. 의식은 물들지 않아요. 육조 회능의 가르침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이렉트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가르침이에요. 바로 해탈한다. 뭐냐? 아, 제발, 여러분 의식이에요. 몸 아니고. 여러분 몸 아니고 의식이에요. 논리로 저 못 이기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나라고 고집해도, 몸이 나라고 고집하는 고놈이거든. 정말 아시겠어요? 그 논리로 저를 못 이기세요. 근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은 몸이 아니고 의식입니다. 의식은 안 죽어요, 당장. 몸은 죽어요. 의식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불사를 얻어버리는데,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자기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근데 이 말을, 아까 그, 재벌 아들이 자기 집에 왔어도, 거지 건성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떼는데 30년 걸리듯이, 이런 말을 들어도, 죽으라고 자기가 몸이래. 여러분, 조금 몸 아프면 난리 나지요? 안 그래요? 네. 아니, 몸은 소중하지요. 잘 관리해야지. 다음에, 보리반야의 지혜는 세간 사람이 다 본래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할 따름이니, 모름지기 큰 지식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빌어서 견성하여야 하느니라. 큰 지식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빌어서 견성한다 그러잖아요. 성품을 본다. 성품은 본질이거든요. 본질을 본다. 본질을 본다는 게 뭐예요? 본질은 의식이에요. 의식을 본다. 의식을 알아챈다. 여러분, 무엇이 알아채요? 의식이 알아채요.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려도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목에서 깨달아요. 이런 대목에서 견성해요.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준비된 사람이라면, 마음 자세가 열린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냐? 몸을 움직이는 게 나지. 어떻게 몸이 나예요? 몸은 변하는데 뭐. 몸을 움직이는 게 난데, 몸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의식이에요. 뭐 별 게 있을까이.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의식이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의식이 나예요. 근데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거하고 이해하고 지나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몸이 나야. 그리고 의식이 나라는 건 지식일 뿐이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이런 대목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요. 의식이 나다. 의식 거기 있어요? 몸이 나면 세상 속에 내가 사는 거고, 의식이 나면 세상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감당이 안 돼, 이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의식이 나라는 이게 감당이 안 돼. 왜 감당이 안 돼요? 간이 작아서 그래요. 간이 작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요 육조 회능의 제자 중에, 육조 회능이 7세기 사람이거든요. 근데 12세기에, 500년 후에, 육조 회능의 이 가르침이 쭉 이어가가지고, 500년 후에, 원오극근이라고 하는 송나라 시대에, 아주 출중한 인물이 나와요. 원오극근이 쓴 책이 벽암록이에요. 벽암록이 이 선의 종문 제일서라 그러거든요. 아름다워요. 시예요. 전체가 시예요. 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인데 그 책을 쓴 원오극근의
아침에 제가 오늘 그건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나왔거든. 뭐라고 하느냐면 이 공부를 감당하려면 신장과 간이 쇠덩이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원호극근이 했더라고요. 이 공부를 감당하려면 심장하고 간장이 쇠덩이로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이런 걸 감당하려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쇠처럼 단단해가지고 그 뭐라고 해도 당연하지 하고 그냥 탁탁 그냥 오케이 하고 소화를 해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지 이거를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본질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독교인 같으면 이슬람 마찬가지,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 브라만 신이 나의 본질이 브라만이다. 나의 본질이 신이다. 이런 말을 받아들이려면 심장하고 간장이 쇳덩이처럼 단단해야지 이런 말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지금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견성한다.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이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부처와 중생이 본질은 같아요. 부처와 중생이 본질은 같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할게요. 불이란 무엇인가? 불. 돌아가신 부처님 말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진리 자체인 이 불. 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정의가 돼 있어요. 중생의 마음이 불이라 해요. 이때 중생 심할 때 심은 본질로서의 심. 중생의 본질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본질이 부처라는 걸 알면 부처고 자기의 본질이 부처라는 걸 모르면 중생이고 같은 사람이 선생님의 본질이 부처라는 걸 알면 부처고 자기의 본질이 부처라는 걸 모르면 중생이고 같은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문제는 감당이 안 돼요. 아니 난 중생으로 살래. 그냥 귀찮고 치즈고 볶는 게 좋아. 난 드라마를 좋아해. 요즘 같은 빠치코 드라마 너무 좋아. 그냥 그 주인공하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게 이게 좋아. 나는 해탈하기 싫어. 이런 심리가 깔려있다 이거죠. 보통 사람한테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자, 중생과 지혜 있는 사람, 부처. 중생과 부처의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다. 다만 미혹함과 깨친 것이 다를 뿐이다. 자기 본질을 알아챈 사람하고 자기 본질을 모르는 사람의 요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까닭에 어리석음도 있고 슬기로움도 있는 것이다. 네, 이제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하여. 마하반야바라밀법은 요 뒤에 나옵니다. 뜻이 그걸 설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각기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하고 요 뒤는 이제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그걸 이제 설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아까 미혹하여 지금 뭘 우리가 모르고 있는가? 미혹하다는 말, 미혹. 미혹. 미혹의 뜻이 뭐냐면 미는 길을 잃을 미자 혹은 홀릴 혹자예요. 홀려서 길을 잃었다. 자, 무엇에 홀렸는가? 현상계의 좋고 나쁜 거에. 현상계의 좋고 나쁜 거에 홀려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좋은 건 집착하고 나쁜 것은 두려워하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정신을 현상에 파느라고 본질에 대해서 길을 잃었다.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정신이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요 현상계의 좋은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홀려가지고 길을 잃은 상태. 요게 미혹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쉬는 시간에 한 분께서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어떤 한 강남에 있는 큰 절에, 유명한 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큰 그 큰 절에 오랫동안 40년 다니셨다요. 근데 지금까지 불교의 가장 기본인 12연기가 아직도 무슨 말인가를 그 시원하게 설명해 준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 그 저보고 시간 혹시 되면 잠깐 설명하려니, 미혹 설명하면 12연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말이 12연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12연기를 설한 것은 미혹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나오잖아요. 미혹 12연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혹이 무명이에요. 무명. 여러분, 공부를 해서 이럴 때 기분이 좋아요. 어떤 질문이 와도 내가 답할 수 있을 때 기분 되게 좋아요. 안 그래요? 아, 이 정도는 해야지. 한번 하면 어떤 질문이 와도 오케이, 바로 답을 딱 할 수 있는가. 그 하여튼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12연기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미혹, 길을 잃을 미, 미야 그러잖아요. 미, 혹, 홀릴 혹자, 미혹, 이걸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이란 말은 밝지가 않다. 내용은 뭐냐, 여러분. 무명의 다른 말이 아까 조금 전에 나왔어요. 육조 스님이 의심을 제하라 그랬잖아요. 요 책에. 의심이 미혹이고 무명이에요. 의심. 의심이 반대말은 뭐예요? 신심, 믿음이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 뭘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손을 흔들지요? 제가 손을 움직이는 이것이 부처예요. 저의 본질이고. 제가 손을 움직이는 이것이 저의 의식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부처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이걸 의심해버려. 그것이 무명, 밝지 못하다는 거고, 무엇의 어두운가? 본질의 어두운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이 어둡다. 그리고 미혹. 본질이 어두우니까 현상에 미혹되어 있다. 다 지금 같은 말이 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무명에서 행동이 반복돼요. 어떤 행동인가? 여러분, 어떤 행동인가? 본질이 난데, 본질이 나인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 까먹어버리고, 현상계에 떨어져서, 현상계에 미혹되어서, 현상계 중에서 무얼 나라고 하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고 두리번 하다가, 아, 이 현상계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나는 뭐가 나지? 하다 보니까 책상을 날아갈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구름을 가지고 날아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번 현상계에 미혹되어서 두리번 하다가, 아이고, 이게 난갑다. 지금 이 육체가, 몸이 난갑다. 요렇게 지금 미혹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미혹의 내용이. 그러면 몸을, 정신이 난데, 정신을 까먹어버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육체를 나라고 하는 하면 그 행동이 반복된다. 이해되세요? 그 착각에 의한 행동이 몸을 자꾸 나라고 하니까 생로병사를 나는 한다고 하는 것이 딱 고정관념이 붙어가지고 두려움이 생기지. 늙고 병들고 죽는다, 나는. 그게 딱 고정관념이 딱 돼버린다. 반복하면. 반복해서 그래서 뭐가 되느냐?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이 삶이 반복되면서부터
그 잘못된 착각, 불교적으로 말하면 전도, 몽상. 여러분, 저는 앞뒤가 180도. 이렇게 앞뒤 바뀌는 게 전이에요. 도는 물구나무 쓰기 도자거든. 그러니까 앞뒤도 180도. 물구나무 쓰기 해가지고 또 아래위도 180도. 완전히 전도, 완전히 거꾸로 된 몽상, 꿈 같은 생각. 내용은 뭐냐? 몸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 전도 몽상. 그래서 그걸 반복되면 식은 정보예요, 정보. 요즘 말로 하면. 선생님, 식은 정보예요, 정보. 정보가 쌓여요. 잘못된 정보. 여러분, 잘못된 선입견 많지요? 잘못된 고정관념 많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식이다, 이게 식. 그 잘못된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미, 여러분. 이미 미혹, 무명, 의심 속에서 살아, 이것이 우리가 이미 있어가지고, 반복되어가지고, 이미 잘못된 정보가 차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객관 대상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객관 대상 명색이라고 불러요. 이 객관 대상들 이런 상태에서 정보를 가진 정보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객관 대상을 만나면 우리한테는 여섯 개의 감각 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여섯 개의 감각기관이 있어서 이 감각기관에 이미 정보가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밖에 대상을 만나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가지고 촉, 접촉이 일어난다.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우리가 무명, 어리석다. 뭘 어리석느냐? 변해가는 현상을 실제로 보고 영원한 실제인 변하지 않는 이 정신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다. 완전히 디비 쪼았다. 무명에서 살았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혹시 이번 생뿐만 아닐지도 몰라요. 이번 생도 어렸지만 혹시 과거부터 반복해 왔을지도 몰라. 이제 인도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번 생만 하더라도 잘못된 미혹에서 어리석음에서 반복해 왔고 잘못된 정보가 쌓였고 그거에 의해서 외부 대상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자동이죠. 그렇지 않나요? 촉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대상에 대해서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감수작용이 일어났다. 수. 수의 내용은 여러분 수의 내용은 딱 호, 불호예요. 좋다, 나쁘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테레비를 켰는데 테레비 화면에 어떤 배우가 딱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평소에 내가 생각할 때 예쁘다, 안 예쁘다가 대충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미 잣대가 있어가지고. 그죠? 좋다, 나쁘다가 여러분 한참 뒤에 일어납니까?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일어납니까? 보자마자 나죠. 봐. 그러니까 보세요. 좋다 나쁘다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 별로 중간적인 것도 있어. 요 세 가지예요. 수가 일어난다는 이해되세요? 좋은 거는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쁜 것은 정, 애정이 일어나야 안 나요?
일어나죠? 줄여서 애라고 해요. 애는 항상 애정. 애정이 일어나면 놀랍게도 여러분 사랑하고 미워하게 되면 놀랍게도 뭐가 따라 나오냐면 욕망이 취하고 버리고 바로 일어나요. 취사가 일어난다. 취가 일어난다. 그러면 유 요즘 말로 하면 에고가 발동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취하고 버린다 하는데 여러분 취하고 버린다 하는데 보세요. 요 유라는 말은 갈등의 주체예요. 여러분 취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말 잘 들어요? 자식이 배우자 만나고 그게 손자 나오고 하면 걔네들이 말 잘 들어요? 아니면 잘 안 들어요? 취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좀 이렇게 멀리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랜만에 명절 때 가족 만나면 참 심기가 좀 편하지 않은 사람이 그 속에 꼭 끼어 있죠. 그죠?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취사가 마음대로 안 되어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어서 갈등이 일어나서 그 갈등 덕분에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굉장히 살아나요. 그런 것만 없으면 내가 나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지는데 이런 갈등이 생길 때는 굉장히 이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에고가 굉장히 강화돼요. 그리고 그 에고는 내가 태어났다고 착각하고 생 그리고 노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하는 이 갈등의 고리 생로병사의 고리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는 생을 만들고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깨달아보면 정신은 본질은 태어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은 지금 도저히 지금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 의심 덩어리니까 지금. 무명 속에 있고 미혹되어 있고 그래서 의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들의 본질은 태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솔직히. 안 그래요? 깨달아야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이해만 해서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생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착각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어. 노병사가 생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이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12가지예요, 이게. 12가지의 고리가 고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 무명에서부터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취, 유, 생, 노사 이 12가지 연기 계속 이어지는 고리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는 이미 되어 있죠. 축적되어 있죠. 그러니까 명색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대상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건 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 사고가 접촉하고 좋다 나쁘다 하면서 쫙 펼쳐진다. 그럼 이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계가 바뀔 때마다 대상이 바뀔 때마다 이런 연쇄가 계속 이어져서 이것을 윤회라고 한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이런 줄도 모르고 이 희노애락에 이 고통에
이 고통의 연쇄에 자기가 이런 줄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은 뭐냐면 이런 사실을 내가 의식하느냐 아니면 의식 못하고 자동으로 그냥 저질러 버리느냐,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 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내가 보고 의식하느냐,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를 보고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지혜. 그러면 첫 꼬리를, 여러분 무명을 보세요. 보통 사람은 이미 여기까지는 이미 되어 있어서 경계를 만나자마자 고통이, 저기 고통이에요. 생로병사가. 이게 고통인데 이 고통의 세계로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보세요. 무명을 바꿔서 명이 되면 밝다 이거예요. 명의 내용은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명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나는 본질이다. 이게 명이에요. 내가 본질이면 과거의 착각 속에 일어나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기존의 정보도 정화해 나갈 수 있죠? 알면 버려져요. 잘못된 정보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밖에 명색이 와도 이게 본질 입장에서는 모든 명색은, 여러분 본질 입장에서 모든 명색이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한강에 떠 있으면 어뢰이 그냥 흘러가는 줄 아는데 나와서 기석에 딱 앉으면 강물은 흐르는 것이 보여요. 안에 있으면 흐르는 잘 몰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근데 강 기석으로 나와버리면 흐르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은 흐르는 것들이라서 실상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빨리 흐르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빨리 흐르는가,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선생님 몇십 년 어디 갔어요? 없지요? 과거 몇십 년 없지요? 정말 꿈같지요? 주마등같지요? 그것처럼 이 순간도 바로 간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그게 보인다. 본질에서는 물 속에서는, 흐르는 속에서는 안 보이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확연하게 보인다. 본질의 자리에서는 이 모든 것이 명색이 꿈 같아. 꿈 같으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접촉이 되더라도 꿈이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여기에 딸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꿈을 깨서 꿈을 꾸면 꿈 속에서는 꿈이 사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꿈을 깨서 꿈을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는다. 이게 꿈이니, 꿈인 걸 알면 지금 본질에서는 현상이 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는다. 왜냐?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찰나 생멸이니까. 진짜 사실은 본질이고. 본질은 그냥 아무 이 현상으로부터 물들지 않아. 그래서 현상은 진흙이라고 부르고 상대적이라서 본질은 연꽃이라고 불러요. 본질을 불교에서 이것을 연꽃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현상계 안에 있지만 이것이 여기에 물들지 않아서 연꽃이라고 불러요. 청정하다 이거예요. 본래 청정하다. 그래서 본질 입장에서는 현상계에서 무엇을 봐도 이게 꿈인 줄 아니까 좋다 나쁘다 하고 덜컥 욕망이 일어나거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왜냐? 꿈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이 말은 뭐예요? 현상계 안에 있으면 이게 사실처럼 보이지만 본질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일장춘몽이에요. 한바탕에 봄 꿈과 같다. 그러면 애정이 안 일어나겠죠. 꿈에서 깬 상태에서 꿈에서 뒤지고 뽑는 걸 봐도 역설적으로 재밌어요. 영화 보는 기분이야. 영화 보는 기분이야. 아, 재밌잖아요. 인생이 왜 이런가? 아, 재밌으라고.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지루해요. 드라마 보라고. 그러니까 애정이 자유롭지요. 꿈인 걸 알면. 그러면 취사가 저절로 안 하지요. 취사를 안 하면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지요. 갈등이 안 생기면 나라고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착각도 없어져요. 아,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못 느끼죠, 여러분. 이거 지금 못 느끼죠. 아, 기가 막혀. 아이, 바보들 같아. 인형 같아, 인형. 바보들 같아, 바보. 이거를 어떻게 몰라요, 인간이? 인간이 자기 의식을 어떻게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 까먹고 있어. 미혹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모든 것이 뭘 말하고 있는가? 지금 깨어있는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직지인심을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답해보세요. 여러분 아, 그걸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걸 몰라요? 이렇게 분명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예외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놀라운 점은 일어나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바탕, 그라운드, 필드, 무슨 장이라 장, 공간, 자리 이렇게 있다고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 생긴 적도 없고 늘어난 적도 없고 무시, 시작한 적도 없고 무종, 끝난 것도 없어. 지금 이렇게 있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모르는 사람은 무명이야. 깜깜하게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아이고 여러분 이 허공이 다 이거예요. 이거 없는 데가 없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손가락도 여기서 올라 이렇게 있고 구름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일어나는 것을 보느라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지금 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그래서 이 본질을 바탕이라고 부른다고요. 본질 성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성하면 바탕 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옥편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바탕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신방변의 날생자잖아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 본질로서의 마음. 모든 것이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몸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몸 속에 있지 않아요. 일체가 이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쨌든 책에 보면 80대까지는 깨달을 수 있다. 90대 분 계세요? 이 자리에? 아직 80대죠? 8학년은 된다. 예? 8학년은 된다. 아, 실제로 부처님 돌아가실 때, 인도 브라만, 아주 노인이 된 브라만이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부처님도 아팠거든요. 설사, 이질.
이지를 만나가지고 되게 아팠어요. 그때 그 동네에 지나가는데 쿠시나가라고 하는 부처님 돌아가실 고장을 딱 정해놓고 그걸로 가고 있는데 이질 잘못 먹어가지고 아주 설사를 심하게 하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그때 부처님이 이 동네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브라만 아주 노인 브라만 한 명이 찾아왔어요. 부처님 좀 만나자고. 근데 아난이 비서잖아요. 아난이 아 지금 부처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못 만나시니까 할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그 말을 안에서 들었어 부처님이 아프지만. 그래가지고 아난아 내가 지금 아프지만 그래도 들어오시게 해라 해가지고 그 브라만이 그 노인네가 아주 노인네가 들어왔어요. 근데 부처님은 또 지금 아주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그래서 이 노인네가 부처님한테 진실되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왜냐면 평생 그걸 추구했으니까. 브라만이라는 건 인도에서 성직자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한 사람이 만년에 마침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나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다가 부처님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든 게 저의 무엇일까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 한마디에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을 때는 부처님이 남을 깨닫게 할 때는 긴 말 안 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제일 처음 만난 다섯 비구 교진녀부터 차례차례로 말 듣고 다 깨달았어요. 말 듣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방황하던 젊은 청년이 새벽에 바라나시 강변에서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이 이거다 하니까 알아서 그게 깨달았어. 그리고 그 청년 찾으러 온 청년의 친구들도 부처님이 이거다 하는 바람에 다 깨달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찾으러 그 집안 어른들이 다 가출해가지고 부처님 옆에 다 있으니까 안 돌아오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어른들이 남자 어른들이 찾아왔는데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듣고 다 깨달았다. 순식간에 그런 비구가 1250명이 순식간에 그냥 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갈고 닦고 뭘 해가지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삼매 들고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현상. 그건 전부 현상. 깨달음은 현상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 따라하세요. 나는 본질이다. 나는 본질이다.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다.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불사다. 아, 지금 딱 맞잖아요. 3단 논법이잖아요. 가장 확실한 논리. 나는 본질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본질이에요. 싫어도 본질이야. 놀랍게도 내가 거부해도 거부하는 그놈이 본질이에요. 우리는 본질이에요. 누구나 부처님이나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본질이에요.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 한마디를 부처님같이 위신력 있는 분이 부처님같이 위신력이 있는 그분이 딱 말하면 그걸 딱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지금 제 말 듣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신력이 좀 작아 지금. 그러나
저는 위신적이 작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귀한 말씀을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 육조해능의 깨달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본질이다. 나는 본질이다.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기독교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무량, 영원한, 양을 잴 수 없는 무량, 수, 생명수, 목숨수, 무량수. 나는 무량수불이다 이 말이에요. 무량수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량수다 이거. 무량수불. 무량수가 인도말로 아미타예요. 모든 인간은 아미타불이다. 모든 인간의 본질이 아미타불이다. 그거를 이런 말을 듣고 즉각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육조 단경 육조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성 가면 모택동이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가면 거기 절에다가 모택동이 친필로 육조 해능은 위대한 인민의 아들이다. 왜 그런가? 높은 학식 필요 없다. 엄청난 재산 필요 없다. 우리말로 하면 난 놓고 기역자인 줄만 알면 지금 이 말 알아듣는 줄만 알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운 줄만 알면 그놈이 본질이다. 그게 부처다. 이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육조해능은 글자도 모르는 나무꾼으로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한마디 말에서 이거다고 하는 이거 한마디를 딱 알아채고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 밑에서 깨달은 사람이 지금 막 우후죽순으로 그냥 쏟아져 나왔다. 이게 선의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택동 입장에서는 육조야말로 중국 역사상 가장 낮은 출신으로 가장 높은 인간의 정신을 달성해서 누구나 깨닫게 만들어준 위인 중의 위인이다. 아, 그래 해놨더라고요. 호남성에 위산에 갔더니 위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위산에 살았던 위산 영구가 또 아주 걸출한 선성이거든요. 위왕종이 나와요. 거기서 위산 밑에 제자가 앙산인데 위산 앙산. 앙산은 여러분 재밌게도 앙산을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산이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산의 전체가 다 대나무예요. 정말 신기하대요. 우리도 담양에 가면 대나무 많잖아요. 근데 이 앙산을 갔더니 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모든 산에 다 대나무야.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요 앙산사를 딱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대나무가 절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되게 신기해요. 어찌 그런 데다가 그걸 잡았는지 몰라. 그래서 생수 가지고 갔다. 거기서 차 한 잔 타가지고 탁 정성껏 달에 지내고 왔네. 같이 간 사람이 그 전문가라서. 저는 옆에서 절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런 전문가와 같이 가면, 아까 그 카잔차키스 무덤 있잖아요. 카잔차키스 무덤 갔을 때 그리스 학을 전공한 교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간 김에 십자가 아래에 그 교수가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담배 한 대 탁 태워서 바치고 그러고 또 카잔차키스는 작가니까 만년필 꺼내가지고 만년필 딱 요 앞에 한 번 딱 놓고 절 딱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랑 같이 가면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 아니까 상황을 아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육조회능의 가르침에서 오늘 지금 책에 미혹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명이란 뜻인데 미혹에서 어떤 우리의 고통이 벌어지는가 이거를 부처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이 고통이 왜 벌어지는가 하는 걸 무명을 따라가면 무명의 여전말로 하면 여러분 친문화 선생님 무명이 뭐냐면 여전말로 하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럼 부처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의 빛으로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킨 사람이에요. 의식이란 말 뭐예요? 내가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에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를 보통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그 고통에 세워날 수가 없어요. 부처는 그 무의식을 밝힌 사람이에요. 밝히면 무의식을 의식화시켜버리면 안다 이거예요. 알면 안 따라간다. 그래서 무명이 명으로 바뀌고 행이 잘못된 행이 멈추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다 고쳐지고 그러면 아무리 접촉이 일어나도 안 딸려가고 꿈속인 줄 아니까 안 딸려간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바라밀 차 안에서 무명의 연쇄에서 명의 연쇄로 전환시킨다. 이걸 저쪽 언덕으로 넘어간다. 고해를 건너서 바라밀 도는 건너간다. 피안 저쪽 언덕으로 도피안 도피안은 한자고 인도말로는 파라미타 한자로는 바라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마하반냐 바라밀 즉 요 과정을 마하는 여러분 마하는 크다는 뜻인데 여러분 보세요 저의 의식이 커요 작아요 크지요 크잖아요 사실은 크다 작다를 벗어난 크다 이걸 마하라 그래요 그 반냐는 요 명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거 무의식을 의식의 빛이 지혜의 빛이 자기 무의식을 밝혀서 안에 있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전환시키면 무의식에 있던 고정관념이 중생이에요 여러분 그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요 중생은 밖에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 그것들이 다 중생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상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부모님하고의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여전히 그 남아있죠 상처들이 그게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어요. 고정관념과 감정적인 상처가 무의식에 꽉 차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거를 밝힌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지혜의 빛으로. 지혜의 빛이 뭐냐? 본질이 깨어나면 여러분 의식이 빛이에요 아니에요? 아 이거 못 느끼시나? 의식이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지금 의식이 빛을 내고 있다는 게 못 느껴요? 이거를 의식을 불이라고 하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렇게 투사하고 있다는 이걸 광이라고 불러요. 이게 불광이에요. 불광이 보조한다. 불광산, 불광동. 서울은 참 좋네. 육군사관학교 있던 육군사관 맞나요? 육사 있는 그 산, 불광산. 그죠? 그리고 연신내 그쪽에 불광동 있잖아요. 이 불광, 의식의 빛. 그러면 불광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불광을 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체가 불광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깊은 사유가 필요하지만, 말이 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불광 닫아버리면, 요 불광을 닫아버리면, 지금 눈만 감아도 다 없어지잖아요. 눈만 감아도 싹 사라져버리고, 눈, 귀, 코, 혀, 신체, 의식의 문을 싹 닫아버리면, 육입, 육문, 여섯 개의 감각기관을 잠잘 때, 싹 닫아버리면 일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경험적으로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불광을 비추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타난 거고 이것만 닫아버리면 다 사라져요. 실제로 이 세계를 누가 창조해요? 아 자기가 창조한다고 신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Be still 고요히 있으라 Be still 고요히 있으라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라. 아,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Be still. 이 말은 뭐예요? 현상계에 미혹된 것을 거둬들어라. 그 시끄러운 것을 거둬들어라. 고용이 있어라. 본질로 있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Know that I am God이에요. God is God이 아니고 나의 본질이 still이라는 말은 고요 열반적정이잖아요. 열반적정. 열반적정이 되면 우리의 시끄러운 분별망상이 시비심이 떨어지면 be still 분별 시비심이 떨어지면 저절로 본질밖에 남지 않는다. 그때 저절로 know that I am God. 바로 이게 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게 지금 동서고금의 공통된 가르침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저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똑같다고 봐요. 표현만 다르지.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신미라 그래. 그 차이밖에 없어. 미음하고 미음의 차이밖에 없어요. 신이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이 심 하나를 밝힌 거다. 일체가 유심 조다. 다만 마음이 만든 거다. 이 의식 이거 정신 일체가 다 이것이 만든 거다. 그 말이나 창조주와 현상은 피조물 본질은 창조주 그 말이나 뭐가 달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전을 공부할 때는 시원한 건 뭐냐면 다 소통된다는 거. 그러니까 종교의 차원이 낮은 사람은 서로 싸우지만 종교의 차원이 깊은 사람들은 완전 통해요. 완전 통한다. 뭐 이게 더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장 이거 좋아요. 여러분 온갖 종교가 선입견 없이 소통되는 장소라서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인연에 우린 전생부터 만나왔어요. 이 생에도 만났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생에 또 만나. 헤어질 수가 없어 우리는. 감사합니다.